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골라오신 두 가지 종목 또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조인트 스템을 가지고 있는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이 개발 중인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지정받았다라는 소식에 이번 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원약에 이제 조인트 스템으로 유명한 업체여서 제가 종목명을 조인트 스템으로 네. 말할 뻔했습니다. 네. 순발력이 뛰어나서 너무 어떻게 자연스러워. 보시나요? 네. 자, 조인트 스템이 네. 이 주력 아이템이고요. 아, 줄기세포 치료제하면 좀 아쉽죠. 우리 2005년도 황우석 박사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 지금 10대는 기억 못할 것이고 10대는 그때 부모님 뱃속에 있었을 수도 있고 3, 40대가 주력이겠네요. 3, 40대가 그 당시에 2005년이면은 20년 전. 3, 40대도 그렇고 4, 50대구나. 4, 50대가 20살, 30, 30살 때 그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막 전 세계가 주목하는 언론의 포커스라이트를 받으면서 황우석 박사가 나와가지고 뭐 발표를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이제 노벨 그 저기 과학상이 곧 나온다. 뭐 이러면서 하다가 갑자기 뭐 분위기가 약간 쎄해지더니 나중에 그게 뭐 그쵸? 계속 그 아직도 저는 그게 잔상이 남아있거든요. 계속 네. 그 똑같은 모양의 세포가 이렇게 복제되는 게 뭐가 바꿔치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갑자기 완전 나락으로 가면서 그쵸 다 무너졌죠. 그리고 그 윤리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서 그 당시에 어디 무슨 서울에 어떤 산부인과가 그 딱 꼽혀가지고 거기서 뭐 불법 난자채취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정말 시끄러웠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 뭐 좋은 것으로도 시끄러웠다가 나쁜 것으로도 시끄러웠다가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줄기세포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20년 전이거든요. 2005년도니까 지금 딱 네. 20년 전이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줄기세포가 굉장히 정말 무슨 그 복제 기술의 적이가 됐죠. 지금 거의 완전 하나의 키처럼 생각이 되어서 뭔가 우리도 꿈이 부풀었었어요. 마치 저는 그때 느낀 감정이 이 감정 같아서 초전도체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느낌적인 느낌이죠. 초전도체가 막 나온다고 해서 무슨 이제 막 빌 게이츠가 한글을 배우러 오네 뭐 밈이 막 탄생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더 머리가 조금 더 뭐 그동안의 경험도 쌓이고 해가지고 글쎄 초전도체가 그렇게 될까 싶었지만 약간 그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분위기가 약간 그때 그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 잊혀졌던 단어인 줄기세포. 근데 여전히 줄기세포 치료제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또 네이처셀인데, 네. 네이처셀이 이제 그 자가지방에서 유래한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중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을 지금 임상 실험 중이거든요. 이게 환자 자신의 지방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자기 몸에서 추출했다고 해서 자가 유래 줄기세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인데 같은 종에서는 동종, 다른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 종은 아예 뭐 원숭이한테 뽑아낸 거를 사람이 쓴다던가 뭐 이런 거겠죠. 자가, 동종, 이종 이렇게 있는데 네. 이건 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 면역에 이상이 없죠. 자기 몸의 세포니까. 다른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종. 같은 경우에는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건 어쨌든 자가세포라는 게 면역 거부 반응이 가장 적은 구조라는 거. 그래서 가장 안전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도 없는 것이죠. 그쵸.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불법 다른 사람의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뭐 거기 세포를 얻는다던가 아니면 뭐 원숭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얻는다던가 이런 거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신의 몸에서 자가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요. 관절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지금 임상시험에서 밝혀나가면서 이거를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건데 네이처셀이 알바이오라는 회사로부터 2013년에 조인트 스템의 국내 판매권을 취득했고요. 알바이오는 2013년에 조인트 스템 국내 판매권은 네이처셀한테 넘겼는데 임상시험은 같이 공동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공동 진행 계약을 맺었고요. 지금 뉴스가 나온 거는 RMAT라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해서 패스트트랙이에요. 우리 약간 희귀질환이라던가 코로나 때도 보면은
지금 임상을 거쳐서 나온 제품은 아니지만 지금 mRNA 코로나 치료제도 그랬어요. 임상이 끝난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으로 그냥 임상 2상에서 써라.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를 하면서 임상 3상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내라. 이런 식으로 워낙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래요.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질병의 위협이 닥쳤을 때는 새로운 걸 시도를 해서라도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완전히 불안전하더라도 그렇게 해주거든요. 이것도 지금 그걸로 꼽힌 거예요. RMAT가 생긴 게 2016년에 미국에서 21세기 치유법이라는 법을 개정을 하면서 여기서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있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미충족된 치료를 못하는 그 수요에 한해서 혁신적인 약일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으로 해준다. 이게 지금 RMAT거든요. 근데 RMAT가 지금 이걸 받은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에 무조건 임상시험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단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먼저 이 그 품목 허가 신청을 넣었는데 허가가 반려당했어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그래서 지금 이 전략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임상을 거쳐서 물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반려된 그 이유를 충족시켜야 미국에서 되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식약처보다 미국의 FDA 문턱이 뭐 낮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높으면 높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반려된 그 이유를 그 커버를 쳐서 임상 2상, 3상을 지금 임상 2B상, 3A상을 지금 받아놨죠. 미국에서 이걸 거친 다음에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반려된 식약, 국내 식약처에 허가를 받는 전략을 지금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국내 식약처에서도 반려됐는데 미국 FDA 문턱은 더욱더 높을 것이 확실한데 네. 여기서 RMAT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 조금 완화된 눈으로 봐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2020년 4월 달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이 임상시험 승인을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 당시에 코로나가 3월 달에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임상시험이고 뭐고 다 연구자들이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환자도 못 모았죠. 이 당시에 대상 환자를 140명으로 잡았었는데 네이처셀이 현재 미국에서 임상시험 대상자로 등록해놓은 요 숫자가 96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6명 중에 투약 완료된 거는 85명. 그러니까 총 대상 환자 140명을 채우려면 아직도 4, 50명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시작한 지 지금 4년이 경과됐잖아요. 물론 코로나가 꼈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환자 모집이 지연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버는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임상이 질질 끌리게 되면은 막대한 비용이 나가서 수혈할 곳이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서 지금 미국 내 임상을 다국가 임상으로 전환해가지고 다르게 설계해서 허가를 일단 받았어요. 이게 왜 좋냐면 미국에서 환자를 다 140명을 채우기가 어려우니까 국내에서 추가로 모집해서 합쳐서 140명을 하는 걸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 세 곳이 결정이 됐는데 서울 성모병원, 강남 성모죠. 삼성서울 강동 경희대병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섯 곳의 병원에서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85명에 대한 투약이 완료됐다고 했죠. 나머지 모자란 것을 국내 세 곳 이 병원에서 모집을 하여 한꺼번에 이거를 140명을 해서 요 임상시험 결과를 미국 FDA에 제출한다는 이 적이에요. 전략이고 2026년 1월 달에 임상 종료되는 일단 계획을 세워놨고요. 만약에 성공적으로 2026년 1월 달에 임상이 종료가 되면은 2026년 하반기쯤에 FDA 허가 신청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게 2B랑 3A상이거든요. 그러니까 2상을 AB로 나눴고 3상도 AB로 나눴어요. 그래서 2상의 후반기 2B상, 3상의 전반기 3A상을 동시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패스트 트랙을 지금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요 2B랑 3A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요 지금 그 품목 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요 네이처셀에서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국내 식약처에서 반려됐긴 했지만 우리의 연구 결과를 봐라. 이게 지금 연구 결과가 아까 전에 그 관절의 기능을 개선하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통증을 완화시키는 걸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6개월을 추적했더니 관절 기능까지 오히려 개선이 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거를 반려당한 거는 좀
줄기세포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2005년도 이후에 윤리적 문제도 강화됐고 그 당시에 이제 트렌드가 지나가지고 줄기세포 치료에는 조금 약간 마이너가 돼버려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식약처가 허가를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식약처는 임상적 유의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품목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미국으로 돌려가지고 우회해서 다시 갔다가 한국 식약처로 다시 올리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빨리 2026년 1월 달로 예상된 임상 종료 기간 이걸 맞춰서 반드시 임상 종료를 시키고 FDA 빨리 넣어보는 FDA RMAT라는 요게 입혀져 있기 때문에 빨리 요걸 했다가 식약처로 오는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20년 만에 어떤 선봉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도 급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첨단재생의료치료제 RMAT로 지정받았다라는 소식이 어떤 의미인지 잘 풀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조인트스템이 확실히 이 종목에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함께 눈여겨보시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이후로 2만 원 내외로 계속 박스권을 거듭 했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난 26일에 이제 정부가 발표했던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면서 주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서 대표적인 식품 기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님 커피 드시는 걸 잘 못 봤는데 커피 잘 안 드시지 않나요? 제가 목이 약해가지고 커피 잘 안 드시죠? 먹긴 하는데 못 봤습니다. 좋아하네요. 좋아하시나요? 커피를 너무 많이 요즘에 좀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카페인이 굉장히 중독이죠. 독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네. 왜냐하면 그 보니까 그란데 사이즈보다 더 큰 것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 근데 이 지금 동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다 걸쳐 있죠. 일단 뭐 삼박자 커피라고 아줌마들이 주로 드시던 맥심 커피. 여기서는 정말 절대적인 강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원두 커피 가루 쪽에서도 초강자예요. 칸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캡슐 커피 시장까지 건드리려는. 지금 그 야욕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동서가 은둔형 기업의 대표 기업이거든요. IR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도 없죠.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쓰려면 동서에서 초청을 해서 애널리스트를 불러서 뭐 기업 탐방도 시켜주고 자료를 줘야지 인베스트 릴레이션십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관계를, 투자 관계를 맺을 건데 아예 은둔형 기업이다 보니까 아예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보고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뉴스에도 잘 안 나와요. 뭐 당연히 그런 걸로 나오죠. 무슨 맥심 카누 그런 얘기로는 식음료 칸에는 나오나 주식 칸에는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뭐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동서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배당주로 투자하시는 장기 투자자 성향의 그 투자자 분들이 많으세요. 종목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 글이 거의 띄엄띄엄띄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마주 같은 거 급등하는 것들은 들어가 보면은 오늘 하루 글이 몇 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반면에 동서는 몇 년 전 글이 몇 페이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장기 투자자한테는 오히려 좋아요. IR 안 하고 그냥 은둔형 기업으로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시끄럽지 않은 게. 근데 이게 조금 다이나믹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정보도 없고. 근데 갑자기 요즘에 좀 재미있어졌죠. 왜 재미있어졌냐면 이게 사실 재미없을 IR을 안 하고 은둔형 기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또 있어요. 왜요? 동서식품의 모회사, 그러니까 동서라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회사고요. 자회사인 동서식품에서 우리가 말했던 맥심 카누를 팔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동서식품의 지분을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우리 오레오로 유명한 그 기업이죠. 예, 오레오를 만드는 기업인데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이랑 50대 50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몬델리즈의 입김 반, 동서식품의 입김 반이에요. 딱 절반. 그러니까 자기 동서식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딱 50이니까. 51대 49면 지분율로 할 수 있겠죠. 근데 50대 50이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딱 인간이 딱 나뉘어 있는 거예요. 야누스의 얼굴처럼 절반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도 가,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 야누스 보면은 네. 지킬앤하이드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몬델리즈가 보유한 커피 기업이 또 있는데 JED 피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몬델리즈는 해외에서는 JED 피치라는 걸로 커피 사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맥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 맥심이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JED 피치 때문에. 근데 JED 피치의 잔여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 때문에
혹시 동서 맥심이 수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해서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근데 동서에서 아니라고 밝혔어요. 네. 은둔형 기업인데 이런 건 또 빨리빨리 밝히더라고요. 아니라고 밝혀서 바로 떨어졌는데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일단 이 밸류업 기업에 들어있어요. 밸류업 기업에 오리온, 롯데칠성, 삼양식품, 오뚜기, 동서 들어있는데 이 중에 주가가 제대로 되는 거는 삼양식품밖에 없거든요, 지금 네. 사실. 근데 동서가 요즘에 조금 주가가 괜찮아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JED 피치의 자녀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동서에서는 안 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뭔가 이 재미없는 기업에 흥미거리가 던져져가지고 일단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장기 투자자를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는 재료가 던져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자들은 이런 모습을 싫어하겠으나 단기 투자자들은 이런 모습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종목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무슨 일이지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장기 투자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됐다고 해서 무조건 뭐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 종목 중에서 상위권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